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드닝 메이트 마이플랜트입니다. 겨울에는 식물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지만 관리가 잘 못되면 식물이 이상한 증상이 보이고 종종 아플 수 있어요. 두 달 전에 식물 잎이 노래지는 5가지 경우와 그에 대한 해결법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식물이 건강하지 않을 때 잎이 노래지는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식물의 잎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반려식물의 건강을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드닝 초보자나 식물 건강 생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식물 잎 상태를 잘 관찰할 줄 알아야 건강한 식물을 오래오래 키울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잎에 나타나는 7가지 증상을 소개해드리고 각 증상에 맞는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물을 키우고 계시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더욱 싱그러운 식물 생활을 즐겨보세요. 먼저 식물 잎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잎이 오그라들거나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흙이 말라 보이면 식물의 수분 부족, 온도가 너무 낮거나 건조한 곳에 노출시켜서 그럴 수가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잎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물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을 물에 담가 놓는 저면 관수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겨울에는 원래 공기가 건조해서 온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위치를 옮기고 평소에도 자주 식물 주변에 분무기나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면 잎이 오그라들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호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잎이 시들어 보이는 증상이에요. 식물 잎이 시들어 보이면 수분 부족일 수도 있고 수분 과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라 보이면 아까 얘기했던 저면 관수 방법으로 물을 주시면 돼요. 만약 흙이 많이 촉촉하다면 화분을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위치로 옮겨주세요. 화분 하단에 신문지나 다른 흡수가 잘 되는 휴지를 깔아주면 과습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또한 화분 하단의 구멍에서 식물의 뿌리가 많이 뻗어 나오거나 뿌리가 화분 전체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식물이 성장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시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겨울에는 화분 분갈이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 식물 뿌리가 과도하게 뻗어 나와 있다면 식물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온도가 맞은 곳에 분갈이하고 화분을 배치해 주세요. 상황이 심하지 않으면 분갈이는 다가올 봄 시즌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잎에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잎에 반점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과습이고 또 하나는 해충이 있거나 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과습일 때의 해결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병충해나 균을 겪어서 반점이 생기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잎의 뒷면이나 줄기를 잘 관찰하고 벌레가 발견되면 벌레 퇴치제를 뿌려주세요. 만약 벌레가 없으면 살균제를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식물 하부의 잎이 마르거나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는 빛 부족, 수분 부족, 혹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잎이 마르거나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식물의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물을 주는 주기를 줄여주세요. 다섯 번째는 잎에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수돗물로 식물에 물 주게 되면 수돗물에 녹아있던 칼슘 성분이 물의 증발로 인해 잎에 남아 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잎에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외관상 식물이 싱그럽게 보이지 못하고 광합성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룩이 생기면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바카스와 물을 1대1로 희석해서 식물 잎이 다치지 않게 잎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물주는 전날에 수돗물을 용기에 받아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염소가 날아가게 하루 정도 방치한 뒤 식물에 관수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식물 하부의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수분 과다 또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과습 문제면 흙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과습이 아니면 그럼 겨울에 들어가서 잎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마른 잎을 가위로 제거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잎끝 부분 또는 가장자리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때는 갈색으로 변하는 잎은 오래된 잎인지 새로 생긴 잎인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오래된 잎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습기와 물 부족일 수 있고 오래된 잎과 새로운 잎에서 이런 증상이 다 같이 보인다면 과습일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있을 때는 물을 주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식물이 아플 때 잎에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증상을 분석해봤는데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구체적으로 식물이 병충해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